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오늘 하루 장 마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함께 해결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. 서영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한 주에 시작을 했는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. 주말 사이 뭐 예상은 했는데 역시 좀 큰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내용 자체는 뭐 큰 변화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만 너무 강력하고 짧게 얘기한 경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에 FOMC 회의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시장이 좀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뉘앙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사실 파월 의장의 인터뷰 전설이 있기 전까지는 또 PC 개인 소비 지출 자체도 상승세가 둔화된 흐름으로 발표가 됐거든요.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런 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파월의 입에 상당히 집중하고 그로 인한 하락세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미국 선물 시장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달러 인덱스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09포인트를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1,350원까지도 좀 터치를 한 그런 모습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원달러 환율이 1,350원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. 뭐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코스피 1,000억대 수준, 그다음 선물에서도 1,800억 원어치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콜은 또 매수가 되어 있고 푼 매도하면서 외국인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되돌릴 때는 큰 반등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반등세가 언제 나올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종목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대응 자체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 수요일에 8월 소비자 물가지 지수가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거기 그 이후부터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좀 발표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코스피 지수는 2,420포인트, 그다음에 코스닥은 78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 수요일 전후로 해서 좀 반등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뭐 시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는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저희가 종목별로도 좀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종목 사실 선정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요. 네.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본다라면 대한전선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좀 모멘텀이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. 한수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. 사실 그로 인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대한전선이 최근 그래도 좀 5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승 종목을 쫓아간다는 것이 좀 쉽진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인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한수원 수주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지금은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모멘텀은 강한 종목으로 대한전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